복음성가의 그 가사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히기를 바래서 우리 이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한 10년 남짓, 한 12년 동안 2003년도에 등록을 해서 신양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을 특히 많이 담당하셨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이 청소년부의 역사를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그 담당하면서 많은 부흥과 또 변화를 이렇게 일궈왔습니다. 또 청소년 사역이 우리 또 두 분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또 비전이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또 어디 갔나 송명훈이가 아까 보이던데 안 보여? 아 우리 송명훈이는 청소년부가 아닌 연령대에서부터 청소년부로 예? 청소년 아마 우리 명훈이도 청소년 사역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앞으로 그 많은 그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베트남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의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또 믿음의 동역자로 지내다가 또 이렇게 잠시 동안 만날 수 없다는 그런 헤어짐이 더욱 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그 성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종의 주유소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믿는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아니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했고 미시오데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같은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세우셨고 그 본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영을 받는 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래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과 여인들, 죄인들로 불려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의 삶을 거두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같은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차별받고 죽임당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숨죽여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과거적 상태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삶은 세상을 쫓는 삶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면서 참으로 무감각과 또 양심 없음을 깨닫지 못했던 삶을 일깨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울러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신 그분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같은 사실이 자신의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잖아요. 그 확실히 고백되어지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노력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치를 알고 계시죠? 너무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믿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그것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오늘 복음이 너무 무가치하게 됐고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왜 소중하게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것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곰곰이 말씀 속에서 돌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선한 일.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예수를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먹이기도 하셨고 치료도 하셨어요. 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나라들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다르다고 거꾸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비유와 교훈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면서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이 되는 것 같으면 나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예수 믿는 그냥 흉내만 내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사실 좀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자기의 삶의 결정권을 그리스도에게 이양해야 됩니다. 이양,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는 작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해요. 제목은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으로 떠나야 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 침몰하거나 표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가정임을 깨닫고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값을 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두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때 정말 준비된 자로 그렇게 떠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